경외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전승절에 점하여 조국해방투혼쟁 참전 13여를 찾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9돌세 점하여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 참전 13여를 찾으시었습니다. 김성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박정천 동지, 리병철 동지와 국방상 리영길 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정경택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태섭 동지를 비롯한 국방성 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군종사령관들, 대연합부대 연합부대 군종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참전 13여 앞에 고송이를 진정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자기의 곳에 대한 사랑, 자기의 힘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고 준엄한 전쟁의 포화를 해치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승리 전통으로 빛나는 727의 기적을 안아온 위대한 연대의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용의위병대의 분열행진이 있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13요를 돌아보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전쟁의 세기로 불리우는 20세기의 한복판에서 전승 세대가 피로써 전취한 조국 수호 전민항전의 승리는 우리 민족사와 세계혁명사의 전무후무한 영웅신화이고 신생조선의 영용성과 강대성의 기틀을 다져놓은 역사적 사변으로서 이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제일 자산, 필승불패의 든든한 밑뿌리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종운동지께서는 조국이 강대해질수록 값비싼 희생과 불멸의 위훈으로 자주 강국의 초석을 굳건히 다진 위대한 혁명세대의 영웅정신과 투쟁기풍을 손간도 잊지 말고 빛나게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당 전민 전군이 선열들의 백졸불굴의 투쟁정신을 만장약하고 철저히 구현해 나갈 때 우리 조국은 기적적 승리와 더불어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